황현도를 만난 이승천. 하지만 태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. 승천의 아빠가 오자 승천과 태영은 바뀐다. 생일날 친부모를 만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금수저 법칙. 승천이네 집 비밀번호랑 태영의 금고 번호가 똑같은 걸 발견한 나주희. 도신 하이테크 물적분할의 한이 집회하던 시위자에게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는 황태영. 우여진은 호텔에 혼자 남겨두고 간 태영의 뺨을 때린다. 기억을 못하는 태영을 보고 다시 승천과 바뀌었단 걸 알게 된다. 원래의 승천으로 돌아온 후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다. 케인의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으라는 엄마 승천은 다시 태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게 소원이다. 승천으로 돌아간 걸 안우여진에게 전화가 오고 승천은 다시 태영으로 돌아갈 방법을 묻는다. 태영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나주희와 승천과 통화하던 우여진이 만난다. 황현도와 승천이 만났지만 태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승천의 말. 황현도가 태영의 친아빠가 아니란 걸 알게 된다. 승천과 태영이 10년 동안 바뀐 걸 알게 된 나주희는 속으로 그동안 고마웠다며 태영을 껴안는다. 태영도 주의를 안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. 승천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온 친구들 백수 삼총사 모였다며 틴잔을 주는 승천 누나. 물적분할로 크게 손해본 친구. 임원들의 반대에도 물적분할로 손해본 개인 투자자들의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다. 손해를 본 친구를 위로하기는커녕 승천이 도신을 두둔하자 친구는 화를 내며 나간다. 갑자기 뒤통수를 잡으며 고통스러워하는 태영. 시위대에서 맞은 거 말고 뒤통수 부딪힌 적 있었냐고 기서에게 묻는다. 영신은 서준태를 면해왔다. 감방 안에서 도신 하이테크 공매도를 쳐 황태영을 골탕 먹인 서준태. 서준태는 황현도가 도와주기로 했다고 누나에게 말한다. 서준태는 황현도에게 나 회장을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한다. 황현도는 미국에서 총격 사건을 저지른 서준태 총을 보여주며 자수하라고 했던 것이다. 미국 감방 갈래? 한국 감방 갈래? 자수를 하는 대신 황현도가 서준태에게 어떤 거래를 한 것이다. 교도소에서 서준태는 나 회장을 죽여준 것에 감사하다는 정나라의 아빠를 만난다. 정나라 아빠를 면해온 우여진. 아빠, 우여진이 영치금을 주는 이유를 묻는다. UBS 왕작가의 차를 빌려 이승천과 바닷가에 가는 나주희. 탁 트인 바다 풍경에 보이자 즐거워진 승천과 주희. 섬지박이 노래를 피아노로 치는 우여진. 이때 영신이 들어와 자기가 쳐주겠다고 한다. 피아노의 선율에 여진과 영신의 긴장감이 흐른다. 여진은 정나라 때 금수저로 밥을 먹었던 기억을 떠올린다. 영신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에 우여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. 시작이 뭐였던 간에 얼마든지 자기 인생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태용이 친엄마는 어떤 분이었냐고 묻는 우여진. 회장님 친구랑 바람이 나서 이혼해달라고 난리치다가 죽었다는 태용이 친엄마. 이승천에게 전화하는 우여진. 승천은 전화를 안 받는다. 원래 사진 안 찍는다는 승천에게 남는 건 사진뿐이라며 오히려 다정하게 사진을 찍는 나주희. 나주희는 지난번 같이 속초 갔을 때보다 날씨 좋다며 가지도 않은 속초 얘기를 꺼낸다. 우여진과 이승천의 통화 내용을 듣고 그동안 승천과 태용이 바뀌었었다는 걸 확실히 안 나주희. 승천이 금수저를 사용해 태용으로 바뀌었었나 확인하려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. 원래의 이승천으로 돌아와 행복한 나주희.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. 황태영은 UBS와 인터뷰 중에 승천과 주희가 같이 바닷가로 여행 간 걸 알게 된다. 이 사실을 우여진에게 알려준다. 태영은 우여진에게 결혼 못하겠다고 말한다. 태영과 이승천 둘에게 잔뜩 화가 난 우여진. 부모가 누군지, 어떤 차를 타고
어떤 집에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지,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나주희.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냐는 이승천. 너랑 속초 간 것은 거짓말이라며 너랑 이 바다에 같이 오고 싶었다는 나주희. 나주희는 둘이 바뀐 걸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. 당황한 이승천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혼자 간다. 주희에게 다시 돌아온 이승천 다 알면서 여기 왜 데려왔냐며 화를 낸다. 황태용 되고 싶어서 부모도 너도 다 버리고 간 그 이승천이라고. 화를 내는 이승천을 껴안아주는 나주희. 주희는 원래의 승천이 보고 싶었다며 둘의 추억을 떠올린다. 널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란 주희의 말에 키스를 하는 이승천. 승천 아빠는 꼭 갖고 싶었던 연필 세트였다며 황현도에게 말한다.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좋다며 승천이 아빠에게 연필 세트를 준다. 선물을 받고 좋아하며 나가는 승천이 아빠에게 황현도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. 이 돈에 당신이 진 겁니다. 지금의 나는 뭐든 살 수 있어요. 당신의 꿈, 당신 아내가 만든 반찬,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그 아들도. 승천이 당신 옆에 있으면 흑연이지만 내 옆에 서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걸 승천은 알 거라고 말한다.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니라며 연필 세트를 놓고 나간다. 연필 따위로 복수하니까 후련하냐며 황현도에게 치사하고 옹졸하고 잔인하다는 영신. 태용은 병에 담긴 붉은 와인을 쏟는다. 쏟은 와인을 보자 나 회장이 죽은 현장이 떠오르고 나 회장을 죽인 범인이 황현도란 걸 기억해낸다. 승천을 불러낸 주희 다시 태용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지만 밤 12시가 되자 갑자기 승천이 태용으로 바뀐다. 현도야 결국 네가 진 거네. 황현도도 금수저로 부모를 바꾼 것이었다.